안녕하세요. 북풍의 참치 김근우 프로 3단입니다. 기마대 원앙마대부터 볼게요. 진마추측기 열고. 야, 80% 승률 엄청 좋으신데. 마진출 면포 정형 차려볼게요. 네, 일단 면포까지 놓고. 블랙이 다 차가지고, 네. 아마 다 차가지고 지금 블랙 신청 모아갈 겁니다. 찾기로 확보해주고. 양찾기로 확보하고, 일단 졸까지 열어가지고 차나 마상 나갈 수도 있고요. 아, 올림수. 마가나사 넣어볼게요. 마가나사 병달람 넣어보겠습니다. 잉? 일단 여기 모올리게 먼저 밀어 올려놓을게요. 지금 모올리게 먼저 한번 밀어 올려놓어보겠습니다. 차를 냈으니까 아마 빠져주고 아마 차를 걸고 또 여기 오겠다.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교환하신다. 일단 먹고. 먹으면 마르치 않아? 일단 먹어봅시다. 아, 밀고시고. 오, 그렇네요. 야, 당겨주고. 지금 이제 마루치 하지 뭐하지? 마루치면 밀면 그냥 사망이거든요. 마루 이걸 먹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장군 신우수 좀 있네? 기마까지 나가지고. 차가 여기 오면은 이제 뭐 차로 지키든가 뭐 그런 진행을 좀 해야 될것 같고. 차로 지켜줘, 차로. 이렇게 쓰면 장군 먼저 부르거든요. 그리고 여기 먹어버리면 양반이기 때문에. 차로 지켜주고, 이렇게 이제 먹을 수도 있겠네요. 이게 먹고, 차로 먹고 둘 수도 있겠습니다. 아, 상으로 먹겠다. 좋습니다. 야, 무섭게 두신다. 일단 여기 치하면 지금 위험하죠? 응수를 좀 해야 될것 같거든요. 마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한번 더 볼게요. 마가 진출해서 한번 더 봅시다. 네, 이렇게 더 보죠. 이게 맞으면은 위험하니까 이렇게 둡시다. 이렇게 두고 뭐 치하면 그때 먹든가 뭐 그런 진행 해볼게요. 지금 포로 이제 졸 때릴 수도 있죠. 요렇게 좀 두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아, 여기 먹나? 여기 이렇게 먹을 수도 있겠네. 아이고, 아, 무섭다. 여기 치한다는 얘기네. 여기 치하면서 걸렸다. 지금 여기 먹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 먹고. 일단 여기 먹어볼게요. 여기 먹고 들어온다는 것 같은데. 네, 무섭게 두시네요. 곤란하다. 까다롭네. 까다롭네요. 까다로워. 치면서 노리겠다. 그런 것도 있고. 일단 먹어봅시다. 여기 치는 수도 있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시네요. 이 지금 이 난타제 형태인데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막을리고 여기를 이제 먼저 먹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여기를 일단 먹으실 것 같은데 차로 지켜주면 될것 같고 일단 여기를 먹고 이제 차가 나가는 수도 둘수 있으니까 여기를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를 한번 먹어주고 그렇죠. 이제 여기를 놓으신다는 거고. 일단 이 차가 나가가지고 이 포를 먼저 노릴 수도 있거든요. 여기 먹으면 여기 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봅시다. 포가 이렇게 차가 이렇게 나가서 포를 먼저 좀 달라고 하는 게좀더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일단 뭐 한번 지켜주고 둡시다. 한번 지켜 둬볼게요. 지금도 여기를 어잉? 야, 이거는 빠지면 상이 여기 뜨면서 차 노리겠다는 거네. 야, 이게 어마무시한데요. 어마무시합니다, 장기가. 예. 일단 뭐 이렇게 둬야 되고 상이 또 여기 뜨겠다는 거. 그럼 다시 여기 와야죠. 다시 여기 와야 되고. 무시무시하시네.
어마무시하네요. 어마무시. 어마무시합니다. 이것도 걸렸으니까 이렇게 일단 둬야 되겠네요. 먹으면 이제 2%를 취하겠다 이거죠. 먹으면 2%를 취하겠다. 먹고 차가 이제 포를 취하면서 면포를 노리겠다는 거죠. 면포를 노리겠다는 거고, 상이 빠져가지고 멱을 막으면서 이렇게 포를 시켜줘야 될 것 같거든요. 상을 죽여야 되겠습니다. 죽여주고, 죽여야죠, 일단. 죽이고, 장군도 없고, 상의도 시켜주니까, 먹진 뭐 하겠죠? 요렇게 일단 두고, 다음에 차가 나가겠습니다. 야, 이거 뭐, 어마무시한데요? 뭐, 이럴 수가 있나? 네. 굉장히 잘 놉니다, 장기를. 차 걸려가지고, 들어서 주면 이제 취하겠다. 그런 거네요. 일단 당겨주고. 잘 돕니다, 잘 도. 이거는 이제 마가 빠져가지고, 차를 먼저 걸면은, 장군으로 부르나요? 잠깐 봅시다. 일단 치면서 이제 명포를 노리겠다는 건데, 네. 어마무시하네요. 장기가 어마무시합니다. 차를 걸면은 장군. 이렇게 일단 먼저 한번 차를 걸어줘야 되겠습니다. 포로. 포로 한번 걸어주면은. 장군 보르고 치겠다. 뭐 그런 느낌이거든요. 상으로 포잡기. 이거 쓸면은 이제 먼저 때립니다. 먼저 때리면서 여기를 노리거든요. 이거 쓸지를 뭐 합니다. 장군 보르고 쓸면은 이제 여기를 먼저 쳐버리고 이제 면포 노리거든요. 면포를 노린 수가 있어서 이거 쓸고 장군이 한 수 넣습니다 지금. 네. 때리는 순간 여기 붙는 수가 있어가지고 먼저 차를 걸어봐야 되겠네요. 차를 먼저 걸읍시다. 그러면 아마 장군 부르고 치겠다 그렇게 두실 것 같은데, 이제 포가 차 먹는 수 있으니까 요렇게 한번 먼저 둘게요. 그렇죠. 장군 부르실 것 같고, 이제는 여기 또 때릴 것 같거든요. 여기 때리실 것 같은데 잠깐 봅시다. 사로 받으면 이제 포로 치면서 먼저 차가 걸리니까 잡았습니다. 연장을 해봅시다. 야, 너무 잘 돈다. 너무 잘 돈다. 너무 잘 돈다. 사람 올려봅시다. 올려주면은 포로 치면서 아마 차를 노릴 것 같은데요. 이야, 이거 너무 잘 돈다. 장기를. 네. 이제 포로 치면은 이제 양사. 네, 양사 올려보죠. 길도 확보하시고. 무섭게 두시네. 일단 마달라 한번 해보죠. 마달라 한번 먼저 노려보겠습니다. 차를 그렸기 때문에 올려가지고 일단 차가 포를 치하겠다. 마가 있으니까 일단 요렇게 한번 먼저 더 줄게요. 여기 먹는 수도 있으니까. 네. 이 조를 이제 여기서 주기가 좀 아까워가지고 다른 수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잠깐만 생각 좀 해봅시다. 차를 좀 써야 될 것 같아. 당기면 포가 넘는다. 먹으면 일단 지금 이거 먹어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포를 걸던가 이걸 먹던가 둘 중 하나 좀 둬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먹읍시다. 일단 먹자. 먹어주고. 이제 먹었을 때 이제 여기를 또 치는 수가 있죠. 여기를 또 치면서 둘 수가 있고, 지금 이 포를 넘겨서 이제 공격하겠다는 것 같은데, 일단 먹읍시다. 일단 먹자.
일단 달라고 한다? 나중에 이제 사치겠다고 하는 수나, 여기 이제 오는 수가 좀 있는데, 일단 면포를 먼저 노릴게요. 면포를 한번 노려주고. 넘어갔죠? 넘어갔을 때 이제 여기 한번 와볼게요. 은근히 면포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네, 이런 자리도 좀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차가 왔을 때 좀 무섭나? 좀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 와봅시다. 항상 이제 중포일 때는, 네. 위험하네? 위험하네요. 포가 이제 넘어가가지고 면포를 좀 노리는 수. 여기 갑시다. 일단 이 자리 가자. 먹어버리겠다. 한번 노려주고. 남았습니다. 일단 연장 한번 해볼게요. 지금 좀 장고 타임인데 밀어봅시다. 가라고 쫓는 게 좀 더 좋아 보이네요. 얘를 말을 가라고 하면 쫓아봅시다. 이게 뭐 마장 나중에 뜰 수도 있고 이러니까. 네. 쫓아보죠. 어디 가는지 물어봅시다. 한 수 잘 붙으면 지금 지는 국면이라서 한번 말을 달라고 한번 해보고. 한 방에 훅 갈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 치겠다는 거죠? 상황이 이제 여기 떠가지고 포를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가봅시다. 아니면 여기 와가지고, 귀의 장군. 지금은, 여기 응수를 해줘야 되겠네요. 마 먹더라도, 여기 이제 귀에 붙는 장군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겠습니다. 마가지고 이제 먹으라 이거죠. 먹고, 여기 이제 장군 불러가지고, 네. 아, 전판요? 귀에 장군 붙으면서, 노린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이게 죽인다는 거죠? 죽이고 두겠습니다. 지금, 여기 장군도 있으니까 이거 막아야 됩니다. 지금 안 막으면은 여기 붙는 장군도 있거든요? 이 사로 못 먹죠? 차가 있어가지고. 네, 이 차로 막으면서 귀통이 장군 부르겠다. 면포를 먹어버리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면포를 먹어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여기 치겠죠, 아마? 여기 칠 수도 있습니다. 공기 좀 뚫리면. 한방 싸움이다, 아마. 한방 싸움. 한방 싸움이라서. 이게 호수 잡고 아무래도 굉장히 공격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게 좀 까다롭지 않았나 싶네요. 이제 먹읍시다. 포 하나 먹고. 감사합니다. 하나 먹어주고. 앞장에 갔죠? 앞장에 다 때리고 들어가면 끝난 것 같은데. 앞장 불러주고 사로 받으면은 상의서가지고 다 때리고 들어가면 외통이죠? 네. 상의서가지고 다 먹고 들어가면 됩니다. 네, 앞장이 통이죠. 잘 뒀습니다. 예, 수비가 안 돼가지고 양차 상자리가 참 명당이었네요. 그죠? 상자리가 참 명당이라서 지금 마루 먹게 되면은 이 수밖에 없죠, 지금. 요렇게 그냥 끝났죠. 잘 뒀습니다. 마지막 한 방에 좀 당하신 것 같네요. 초반 포진을 좀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초반 포진을 제가 좀 당했는데 역전이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군!